보마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보우망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구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손해보험 전반적으로 이제 10개 회사 비교해서 어디 회사의 보험료가 저렴하고 또 어디 회사에는 장점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통합보험, 그 이번에는 무해지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또 이제 어린이 무해지보험, 그리고 암보험, 간편심사, 유병자보험이죠. 그리고 간편심사, 보험, 개요, 실손보험, 유병자,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치아보험까지 전반적으로 요즘에 암보험은 어디가 저렴하고 내혈관 허혈성은 또 어디가 저렴하고 또 수술비 보장은 어디가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지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모아서 보험왕이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안 보면 절대 후회합니다. 자, 일단 통합보험. 일단 여기 보시면은 뭐 1순위는 아니고요.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DB손해보험, 참조, 패밀리 플러스 종합보험, 메리츠, 알파, 그리고 현대해상 퍼펙트 플러스, 이제 KB 닥터 플러스. 이 네 가지 보험들이 아무래도 지금 통합보험 중에서 가장 많이 가성비 대비 많이 나가는데요. 보험기간은 거의 다 비슷해요. 뭐 10년, 20년, 30년 갱신 가능하고 80세, 90세, 100세 만기로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가입 연령도 일단 뭐 서로 4개 회사가 서로 짜듯이 15세부터 70세까지 다 가입이 가능하시죠. 또 납입 면제도 암, 뇌졸중, 급성 이렇게 해서 다 보장이 가능하세요. 아무래도 메리츠랑 그 다음에 KB랑 뭐 현대랑 거의 다 비슷한데 메리츠 화재가 좀 많아 보이죠? 최저보험료는 DB는 2만원, 골드클래스는 3만원이고요. 메리츠는 3만원, 현대상은 25,000원, 그리고 KB 닥터플러스는 3만원이고요. 모두 다 전자 모바일 서명 가능하시고 또 암진단금은 최대 1억, 유사함은 1,000만원, 1:1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부위별 암진단금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5,000만원, 1억이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유사함은 최대 1,000만원까지, 그리고 현대도 5천에 1,000만원, 그리고 닥터플러스도 5천에 1,000만원이죠. 유사함 지금 2,000만원 성인보험이 들어간 데가 없다는 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뇌혈관은요 최대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뇌출혈, 그 다음 뇌졸중, 네, 특정 뇌혈관, 그 다음 뇌혈관 이제 최대 5,000만원까지 이렇게 복합으로 이제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매치 같은 경우는 뇌혈관 2,000만원, 뇌출혈 플러스 뇌졸중, 뇌혈관 플러스 최대 5,000만원까지, 현대해상도 똑같이 이제 뇌혈관 2,000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뇌출혈, 뇌졸중 특정 뇌혈관, 이제 뇌혈관 플러스 최대 5,000만원까지, 닥터 플러스는 이제 최대 5,000만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심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도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급성 심근경색 플러스 특정 허혈성, 그 다음에 허혈성은 다 합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뇌혈관과 동일하게 상품 구성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허혈성도 똑같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뭐 현대해상 그 다음 KB도 동일하게 뇌혈관 허혈성이 똑같이 1:1 비율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주요 담보는요 유사한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되시고요. 부위별 암진단금, 특정 뇌혈관, 그다음에 특정 허혈성, 그 다음에 이제 무해지도 3만기 기본 담보가 동일합니다. 자, 메리츠 알파는 수술비 플랜이 탑재가 됐고요. 64대 플러스 32대, 관여의 플러스 5대 질환, 1호종, 종수술비, 그리고 상해, 질병, 간병비, 지원, 입원, 일단까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표정 항암 치료비 들어가고요. 심내혈관, 그 다음에 2,000만원, 당뇨, 고혈압, 질환 수술비 최대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KB손해보험은 닥터플러스가 표정항암 약물치료비가 5,000만원, 그리고 주요 담보가 최대 30년 갱신으로 복증해서 설계가 가능한 거 나와 있습니다. 제 사진 때문에 여기 보면은 좀 안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제 잘나간 얼굴 또 뺄 수가 없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자, 통합보험인데요. 통합보험은 이제 DB손해보험 연령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메리츠 알파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암진단금은 DB손해보험이 1억까지 되고 매치는 5천까지밖에 안되네요. 나머지도 다 5천까지밖에 안되네요. 유사함도 동일하게 다 1,000만원, 뇌혈관에 2,000만원 들어가는데 다 2천에 천 들어간다. 허혈성도 2천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현대상도 2,000만원 들어간다. 60대 이상은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손해보험도 2,000에 1,000 가입이 가능하세요. 자, 입원 일당은 솔직히 요즘에 잘 안 넣는 추세잖아요. 요즘에 입원 안 하고요. 진단금이랑 수술비 위주로 많이들 해드려요. 그래서 입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안 해드리는데 입원 일당 이렇게 들어간다. 좀 이렇게 요즘에 가입을 안 하는 그런 특약들은
바로 넘어갈게요. 자, 수술비는 질병 상해가 50만원에 500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매치는 20에 200, 그 다음에 현대는 30에 150, 그 다음에 KB 닥터는 30에 2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골절은 거의 다 50만원씩 들어가고요. 나이별로 60세부터는 30만원, 예, 매치는 70세부터 10만원이네요. 60세까지는 50만원 가입이 가능하네요. 아무래도 골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다치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는 오히려 메리츠가 좀 장점이 있네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50만원이 40세까지 되고 이제 50세부터는 20만원, 그리고 KB는 이제 60세까지는 30만원, 그 이유는 20만원. 그러니까 메리츠 알파가 아무래도 60세까지는 50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골절은 다 보장이 가능한데 KB만 이제 60세 전까지는 30만원 가입이 가능하시다. 자, 통합보험 40세 기준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일단은 KB 참 좋은 종합보험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제 비남면, 그러니까 남면이 없는 걸로 저렴하게 암진단금 1000만원, 유산 100만원 이렇게 때 내열간,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란 건 아니고요, 보험료를 비교해 드린 거예요. 어느 회사가 내열간이 더 저렴하고 또 진단금이 저렴한지 예치표니까 참고해서 모아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메리츠가, 아니 DB손해보험이 저렴한 게 나와 있고요, 유산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2대 질병은 현대해상이 저렴한 게 나와 있고요, 허혈성은 이제 DB손해보험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질병 같은 경우는 입원일당은 여자가 이제 DB가 손해보험이 저렴하고, 상해 같은 경우는 메리츠가 저렴하네요. 그리고 암 직접 치료비는 KB, 그리고 이제 수술비는 DB손해보험이 저렴하고요, 상해는 현대해상이 좀 저렴하다.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보시면 차이가 있다. 수수료는 나와있는데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 통합보험 같은 경우도 60세 기준으로는요, 암진단금은 일단은 DB손해보험이 좀 더 저렴한 거 빨간 글씨로 나와있죠. 내열간은 일단은 이제 그 현대해상이 좀 더 저렴하다. 예, 심혈관 제한은 DB손해보험이 저렴하고요, 입원일당 DB, 전체적으로 DB손해보험이 저렴하는 게 좀 나와있어요. 아니면 KB손해보험이. 근데 메리츠와 현대해상은 비교적 빨간 글씨가 없죠. 특히 메리츠 같은 경우 상해 입원일당만 저렴하고 나머지는 비싸다. 이제 비교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해지 건강보험요, 롯데손해보험이 좀 많이 팔려요. 아무래도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메리츠 알파, 아니 메리츠 알파가 아니고 더 좋은 알뜰한 건강보험, 그 다음에 MG, 원더풀, 무해지, 그리고 현대해상, 무해지가 좀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보험기간은 뭐 100세까지 다 가입이 되시고요,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매치만 0세서부터 되고요. 남면 기능은 여러가지 있는데 남면은 이제 롯데가 좀 약간 좀 부족하고요, 나머지 좀 더 납입면제 보장 범위가 좀 넓고요. 최저보험료는 3만원, 25,000원, 3만원 이렇게 되고요. 전자 모바일 가입이 가능하시고, 암진단금은 일반화 5,000만원, 그다음 유산 1,000만원까지 되시고요, 그 다음 메리츠는 일반화 5,000, 유산 1,000만원, 유산 1.5죠. 그 다음 표정항암 가입 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고, MG손해보험은 유산 2,000, 이제 유산 2,000만원까지가 MG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좀 메리트가 있고요. 현대해상 역시 5,000에 100, 5,000에 1,000 가입이 가능하시다. 자, 내열간 질환은 이제 1,000만원까지 가입이가 되시고요, 메리츠는 2,000, 그 다음에 MG도 2,000, 그 다음에 현대상도 2,000 된다. 심혈관 역시 똑같이 내열관과 1,000만원, 2,000, 2,000, 2,000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주요 담보는 이제 질병위장해가 3%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나머지 특정 이제 1호종 수술비가 가입이 가능하시고, MG 같은 경우는 표정항암, 상해 1호종 수술비가 1,000만원까지, 유병자 할증 플랜도 운영이 되고요. 여기 심혈관은 여기 보시면 제 얼굴 때문에 또 잘렸네요. 네, 그래서 심혈관과 당뇨 고혈관, 고혈압 질병 수술비가 최대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다. 자, 롯데가 무해지 보험이 왜 좋은지 한번 볼게요. 자, 암진단금 5,000만원 동일해요. 아, 죄송합니다. 암진단금 5,000만원까지 되시고요, 이제 60대 이후는 3,000 이제 뚝 내려갔고요, 그 매치는 4,000까지 되시고, 이제 MG 같은 경우는 1억에 7,000, 4,000 좀 많이 내려갔죠. 현대상은 5,000까지 되시고 60대부터는 4,000, 4,000은 매치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유사함 1,000, 이제 MG만 2,000까지 매우 큰 장점이 있죠. 내열관은 1,000, 이제 메리츠는 2,000, MG도 2,000, 그 현대상도 2,000 되시고요, 뇌졸중도 2,000, 3,000, 4,000, 3,000. 그래서 MG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다. 그리고 허혈성 같은 경우는 2,000, 5,000 되시고요, 나머지는 좀 보장 혜택이 MG 손해보험에서 좀 부족하다. 질병이나 상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3만원, 3만원 다 똑같은데, 상해 입원일당은 7, 3, 5, 3. 아, 이게 왜 그러지? 네, 죄송해요. 암 직접 치료비는 거의 다 비슷하고요, 암 요양 치료비도 비슷하고요, 수술비는
이제 3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매치만 조금 10만원 낮췄다. 상해 수두비는 100배, 300, 150. MG가 상해 수두비가 좀 더 좋고요. 골절도 아무래도 좀 전에도 이제 통합보험도 매치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50만원까지 좀 강세가 있다. 기프트 치료비는 30, 50, 50, 50. 이렇게 사진은 안 나왔지만, 이제 제 얼굴 때문에 가려졌지만, 현대상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빨간 글씨가 많이 있죠. 이거는 보험료 대비 저렴하다는 거예요. 암 1000만원일 때 14,000원, 매치 16,000원, 현대사 16,000원보다 더 저렴하고요. 유산도 저렴하게 나와있다. 뇌혈관, 허혈성, 급성까지 다 빨간 글씨. 매우 저렴하니까 매치가 많이 팔리죠. 네, 그리고 이제 질병 입원일당도 저렴하고요. 암, 요양 다 빨간 글씨예요. 그래서 결론은 롯데 손해보험이 저렴하고 브랜드는 좀 안 좋을 점죠. 뭐 매치나 뭐 현대상해, MG랑 솔직히 롯데도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비교했을 때 좀 더 저렴하다. 빨간 글씨. 네, 자 어린이 보험이요. 어린이 보험은 현대해상, DB, 아일러브, 그 다음에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이렇게 있고요. 뭐 보장 내용은 뭐 22주 다 비슷해요. 뭐 어린이 보험은 다 아시니까. 암진단금도 거의 다 비슷하고요. 암진단금은 이제 어린이 보험 넘어갈게요. 이제 어린이 보험은 현대해상 가장 많이 가입하고 뭐 DB나 메리츠 아무래도 브랜드 있는데 있죠. B5 중에 삼성을 제외한 현대, DB, 메리츠, KB가 뭐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된다. 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보시면 현대해상이 아무래도 빨간 글씨가 좀 더 있죠.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KB 손해보험은 이제 2대 질병이 좀 더 저렴하네요. 그죠? 일단 현대해상은 뇌혈관만 저렴하고 2대 질병은 KB 손해보험이 저렴하고 입원일당 같은 경우는 KB 손해보험이 저렴하고요. 상해 같은 경우는 현대해상이 고루고루. 여기서 보시면은 현대와 DB, 아일러브 건강보험, KB 희망플러스가 좀 저렴한 게 나와 있고요. 메리츠는 좀 저렴하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대랑 DB랑 KB가 좀 장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해지 어린이 보험. 아무래도 이제 표준형, 이제 일반형 보험보다 무해지 보험 요즘에 많이 가입하잖아요. 아무래도 12월 달까지는 무해지 보험이 아무래도 좀 강세가 있을 것 같아요. 12월 30일까지만 무해지 보험이 판매가 되고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저해지나 아니면 표준형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해지 보험의 가장 장점이 이제 농협 손해보험 그리고 뭐 현대나 이제 MG 아니면은 이제 롯데가 많이 가입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자, NH 농협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보험 기간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일단은 뭐 다자녀 혜택도 있고 납입 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는 메리츠나 현대나 MG는 없고요. 아, MG는 있네요. MG랑 농협만 있고 메리츠랑 현대해상은 없다. 최저 보험료 다 2만 원씩 되고요. 현대해상만 2만 5천 원. 보험료와 할인은 전부 다 있고 암진단금은 거의 어린이 보험이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외관이 예, NH 농협 같은 경우는 5천만원까지 됐다가 지금 3천만원 좀 낮춰졌죠. 이거는 복싱 설계했을 때 5천만원이고요. 그다음 메리츠랑 현대도 거의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심혈관 질환도 뇌혈관과 비슷하게 1대1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주요 담보로는 질병보장에 이제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메리츠 같은 경우는 1호죠. 이제 장점 있고 질병보장에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현대상도 이제 질병보장보다 8대 예, 장애 진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 얼굴 때문에 또 잘렸는데 진단비가 감액없고 질병보장이가 5천만원까지 그 2대 질병 수두비가 최대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다. 자, 무해지 보험 그 농협이랑 메리츠 현대해사 MG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은 다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죠. 현대해사만 7천이고요. MG는 이제 1억 1천만원 왕대박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유사함은 2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내외가는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일단은 여기서 좀 수정이 돼야 되죠. 유산이 1,000만원까지고 내외관이 지금 3,000만원 축소가 되는데 이거 좀 이제 수정이 개편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희 회사 본사에서 만든 거라서 참고로 제가 설명해드린 겁니다. 제 원망하지 마세요. 네. 자,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5,000으로 3,000 이렇게 플랜은 가입이 가능하시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내외관 3,000, 5,000, 3,000, 10여권까지 계속 가입이 가능하시다. 자, 입원일당은 솔직히 요즘 가입이 가능하지, 이제 구성을 거의 안 하니까 패스하고요. 수수비 같은 경우는 이제 농협이 20만원, 매치도 20만원, 현대상이 50만원이네요. 완전 대박이죠. 예, 질병수수비가. 그리고 MG 같은 경우는 30만원. 이제 상해 쪽으로 수술하시면 이제 농협은 50만원, 매치는 200만원, 현대상은 무려 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수술비 쪽은 현대에서 구댕구 어린이 종합보험 Q가 좀 더 강세가 있다. 깁스는 다 10만원이고 메리츠만 200만원, 그리고 현대상은 50만원, 그리고 MG가 20만원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출생 후에는 뭐 빨간 글씨 같은 경우 보면요, 이제 농협 손해보험과 그 다음에 현대상이 좀 강세가 있다는 게 나와 있죠. 빨간 글씨 나와 있는 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진단 같은 경우는 MG가 좀 더 저렴하고 유사함은 농협이, 그리고 내 혈관은 이제 현대상이 좀 더 저렴하고요. 이제 심혈관 쪽으로는 이제 농협이 좀 더 저렴하고, 내 질병 입원 일단 같은 경우는 매치가 저렴한데 솔직히 입원 일단 가입을 잘 안 하죠.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농협 손해보험이 좋지만 관열, 비관열 좀 구분이 있고 종수수비가 한도가 적다. 예,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암보험은 많이 판매가 되는 게 KB손해보험, 암보험,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DB손해보험, I'm OK 암보험, 현대해상 계속 받는 암보험, 그 다음에 농협 계속 지켜주는 암보험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됩니다. 자, 납입면제는 KB손해보험이 좀 더 많이 납입면제가 있고요. 이거 모두 다 손해보험이니까 전자서명 다 가능하고요. 감액기간은 일단 90 이후에 100%, 나머지도 90 이후에 100%죠. 그리고 소외감이나 유산도 감액기한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KB손해보험이 아무래도 대장연막내암도 보장이 되고 좀 큰 장점이 있다. 자, 주요담보는 표적항암 7000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내외과 화해서 각각 500만원, 대장연막내암 D코드도 일반암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받는 이제 표적항암이 5000까지 되고요. 이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2000, 각종 부위암 진단비로 운영이 되고요. 감액기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표정항암이 5천, 여성 특정항암과 그 다음에 남성 생식기암이 각각 1000만원씩 보장이 되고요. 암진단 그 가사도우미 지원이 48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그 NH 농협 손해본 계속 지켜주는 암보험은요, 일단 암 후유장애 있고요, 계속 받는 암진단금, 그리고 매월 계속 받는 암생활비 특약이 있고요, 네, 항암치료비가 같이 구성이 가능하다. 자, 암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가입금액은요, 7천 되고, DB는 1억, 현대상은 5천, 그 다음에 NH농협 또 5천이 되고요, 암 같은 경우는 소외감 제외가 9천만 원 되고요, 1억, 7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메리츠 같은 경우는 가성비 대비 그닥, 이제 메리트가 없어서 여기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진단금은 6천, 뭐 매월 지급시, 그 다음에 현대가 6천, 그 다음에 계속 농협손해보험이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표정항암 치료비가 7천, 1000, 5000 되니까 아무래도 KB손해보험이 좀 장점이 있다. 이제 고액암도 크게 보장이 되시고, 암 직접치료비와 암 요양은 거의 다 비슷하다. 암 수술비는 1500, 500이기 때문에 암 쪽으로 봐서는 좀 KB손해보험이 좀 큰 강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강세가 있는데 DB손해보험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고요. 1000만원당 21,000원인데 일단은 2만원, 그리고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NH농협이 좀 더 저렴하고요. 이제 소외감 이제 제외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빨간 글씨 농협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암 같은 경우는 이제 IMOK 암보험, DB손해보험이 저렴하고요. 방사선 같은 경우는 이제 KB손해보험, 그러니까 DB가 저렴하고요. 이제 여기서 빨간 글씨 봤을 때는 DB손해보험과 그 다음에 KB손해보험이 저렴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간편 유병자보험인데요. 유병자보험은 멜츠, DB, 롯데, KB손으로 가입을 많이 하고요. 3.25 플레이는 다 비슷해요. 네. 자, 주요담보 보면요. 멜츠가 1만원 5천, 5천 되고요. 3천, 3천. 여기서 보면은 DB손해보험과 메리츠와 제가 암보험이 가장 많이 가입이 되신다. 그리고 내혈관은 1천, 2천. DB손해보험이 2000이니까 이거 매우 장점이 있네요. 그죠? 그 뇌졸중은 2000, 2000, 2000, 2000 되시고 허혈성도 1000, 2000. 아무래도 유병자보험은 DB손해보험이 좀 더 큰 강세가 있네요. 자, 그럼 빨간 글씨로 한번 봐볼까요? 암 1000만원당 유병자보험 남자 기준으로 아무래도 35,000원 가장 저렴하고요. 타사에 비해도 좀 많은 차이가 있네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17,000원에서 매우 저렴하죠. 일단은 암진단금은 메리츠랑 게임도 안 돼요. 이게 농협손해보험, 롯데의 손해보험 17,000원인데 딴 데 보면 23,000원, 2만원에서 롯데 손해보험이 저렴하다. 그 내외과 허혈성은 일단은 롯데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매치도 뇌졸중은 저렴하고, 근데 뇌졸중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허혈성 같은 경우는 DB손해보험, 롯데, 그리고 점점 내려가면 뭐 수수비는 매치가 좀 더 저렴하지만, 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병자보험은 DB손해보험하고 롯데 손해보험이 좀 더 가성비 대비 저렴하다. 자, 간편 진단 이제
유형별인데요. 325, 다 거의 다 공통이죠. 325 할증, 그 다음에 EQ 보험 1Q가 있어요. 1년 이내만, 암만 아니면 이제 가입이 되는 게 있고요. 네, EQ, 이제 3일, 3이 있고요. 3개월 이내, 1년 이내 입원 수술, 이제 아니면은 335죠. 네, 3개월 이내, 3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 환, 기왕요점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3Q 보험 있죠? 3Q는 말 그대로 325예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만 안 걸리면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 보시면 335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325, 그 다음에 315, 그 다음에 이제 뭐 2Q라고 하죠. 2Q 아니면 1Q. 이제 5년 이내에, 뭐 1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입이 저렴하게 이제 상황에 맞게끔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실손보험인데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가입을 했지만 아직 단독 실손보험 원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여기 보세요. 가장 많이 가입하는 현대해상. 단독 실손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이 네 가지 항목들 제가 지금 설명해놨는데요. 빨간 글씨는 10세, 20세, 그 다음에 30세, 40세 거의 다 빨간 글씨 어디가 많죠? 현대해상이 많죠? 현대해상이 아무래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해상이나 메리츠 쪽으로 단독 실손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령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메리츠화재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KB손해보험입니다. 아니면은 연세가 들수록 70세, 75세들은 현대해상이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근데 여기서는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저렴한 거지 1년 뒤에 뭐 몇 년 뒤에 갱신 폭은 누구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메리츠나 현대해상이 처음에 저렴하게 가입이 됐다 할지라도 3년이나 5년 뒤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면 타사보다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처음에 가입할 때 저렴한 게 좋긴 하지만 나중에 시장 자체가 어떻게 손해율이 어떻게 이제 많으냐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 인상폭은 타사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KB손해보험이 처음에 비싸게 가입이 될지 할지라도 뭐 2, 3년 뒤에 결론적으로는 손해율이 적으면 보험료가 저렴하게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속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힘드네요. 지금 22분이 지났는데요. 일단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 가장 많이 가입하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거의 다 운전자 보험은 뭐 20년나 80세 만기 이렇게 안 해요. 20년나 20년 만기, 10년나 10년 만기, 30년나 30년 만기 혹은 20년 갱신 후 가입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운전자 보험은요. 나이가 오르면 오를수록 보험료가 올라가진 않아요. 직업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년 만기로 빨리 끝내고 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환급금 받고 아니면 20년 지나고 나서 다른 보험으로 다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사무직에서 1급인데 60대 어르신 분들도 사무직에서 일하면 1급이에요. 똑같이 보험료가 나와요. 연세가 많았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보험료가 비싼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일단은 미지기법도 있고 윤창호법도 있고 아무래도 법 개정이 계속 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길게 납입하고 길게 보장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짧게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되 나중에 또 법이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개정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입 연령은 거의 다 18세에 부터 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18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납입 면제 1급부터 5급이 있는데 현대해상이랑 KB랑 메리츠는 1급부터 7급까지 있네요. 이 납입 면제 부분은 DB 손해보험이 좀 더 안 좋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저 보험료 다 만원이에요. 다 전자 모바일이 모바일 가능하고요. 영업료 거의 다 인수를 해줘요. 그런데 DB 손해보험과 KB 손해보험이 좀 더 이게 인수 조건 좀 편하게 되어 있고요. 할인 같은 경우는 뭐 타사 다 있는데 메리츠화재만 여기 보시면 무 있죠. 네,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뭐 할인이 없네요.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 뭐 14등급 있는데 일단 DB손해보험이 14등급일 때 50만원 가입이 되시고요. 현대해상은 이번 달 30만원이네요. KB손해보험도 30만원, 메리츠도 30만원. 근데 쭉쭉쭉 올라가서 납입면제되는 7급부터는 와, 현대해상이 660만원이에요. 여기 빨간 글씨 나와있죠. 대박이네요. 자, 상급 같은 경우는 KB손해보험이 8,500만원, 타사는 현대는 1,700만원. 물론 상급, 2급, 1급은 걸리 확률 그렇게 많진 않겠죠. 그런데 1급, 2급, 3급은 KB손해보험이 정말 게임 끝이네요. 2억 2천만원, 타사 같은 경우는 DB는 7,200만원, 현대당은 4,500만원, 매치는 6,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KB손해보험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그래서 1등급부터 3급까지 보장금액을 크게 원하시면 KB손해보험, 뭐 4급을 원하시면 메리츠화재, 뭐 6등급부터 7등급은 현대해상,
그리고 제일 많이 걸리는 8등급부터 14등급은 DB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운전자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손해보험 많이들 가입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은 6주 미만 시에 빨간 글씨로 DB손해보험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저도 그 뭐죠? 저기 이제 저기 그 무슨 변호사죠? 저 예 유튜브에서 예 거의 무슨 변호사더라? 박민철인가? 국민철인가? 한문철. 아, 한문철. 아, 죄송합니다. 예, 한문철 변호사님 그 영상을 제가 많이 보는데요. 거기서 보면 솔직히 6주 미만 시에 사고 나도 솔직히 합의 안 하고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6주 미만 시에는 50만에서 150만 미만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법적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그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솔직히 6주 미만 시에는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보장이 받으면 땡큐지만 뭐 큰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화재보험이에요. 화재보험 가장 많이 가입을 하는 게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많이들 가입하고요. 3년, 5년, 7년, 10년, 15년으로 만기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은 전업종 모두 다 되고요. 현재 공시율은 KB손해보험 1.7%, 삼성 1.65%, 그 다음에 현대해상 1.75%, DB손해보험도 1.75%예요. 중도인출 2년 후에 모두 다 가입이 중도인출 가능하고요. 해지환금의 80% 내에서 중도인출 연간 12회. 그런데 삼성과 현대 DB는 연간 4회로 제한이 있네요. 자, 보장보험료는 거의 다 뭐 11,000원 이렇게 뭐 12,000원 들어가고요. 거의 다 보면 3년, 5년, 7년, 10년나 되는데 거의 이제 5년에서 7년 정도 많이들 아시죠? 3년도 많이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환급률이 85% 가장 높죠. 그래서 KB손해보험이 환급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저 보호망의 전매특허인 치아보험.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삼성 덴탈파트너 아무래도 보험기간이 80세까지, 메리츠는 60세부터 80세까지 가능하시고 DB손해보험 80세, KB 80세예요. 가입 연령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갱신주기는 10년, 15년, 20년 있는데 여기 빨간 글씨로 나와있죠.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200만원 무제한되고요. 브릿지 100만원, 틀니 200만원, 그리고 크라운이 40이에요. 타사 같은 경우는 100에 20만원 다 축소가 됐어요. 일찍이. 그 이유는 손해율이 높아서. KB, 근데 삼성화재는 10월 말자로 원래 문을 닫았다가 2주 연장이 됐어요. 전속에 있는 삼성화재 설계사분들이 솔직히 삼성화재 외에는 가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화재 덴탈파트너 2주만 더 연장해주세요. 이렇게 민원 넣어가지고 그래서 본사에서 2주간 11월 13일, 지금이 10일인데요. 앞으로 4일 남았어요.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임플란트 2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보철 200만원이고요. 보존치료 4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내이나 온내이 24만원까지 되시고요. 타사는 10만원, 14만원밖에 안 돼서 보장 금액 자체가 작다는 거 나와있죠. 보컬 레지 같은 경우도 20만원, 매지 10만원, DB 10만원, KB 10만원, 치석 제거는 거의 다 솔직히 이런 거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거보다 임플란트 보철 치료나 보존 치료 위주로 가입을 많이들 하시죠. 물론 가입 한도가 높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비례해서 좀 더 높게 구성이 됩니다. 자, 삼성화재 덴탈 파트너 아무래도 이게 100만원 일 때 구성을 보면요, KB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해요. 삼성 좀 비싸요. 예, 치아 보존 치료 같은 경우 크라운이 연간 3개까지 되는데요, 1년 이후에는 이 그 뭐죠? 무제한도 있고 연간 3개도 있어요. 근데 연간 3개일 때 기준적으로 보면 DB랑 KB가 좀 더 저렴하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DB손해보험이 치수치료나 치조골이 좀 저렴한 게 나올 수 있고요. 영구치 상실은 아무래도 삼성화재가 저렴하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한 건 KB손해보험이 저렴하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방구자 그리고 임플란트나 이제 보존치료가 많이 못 들어가니까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걸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종합형, 그 다음에 무해지보험, 그 다음에 치아보험, 그 다음에 간편심사, 그 다음에 건물화재,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해드렸는데요.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실손이나 뭐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뭐 운전자보험 통으로 그냥 10만원, 15만원 때려넣어가지고 한 번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고객분들이 SNS나 블로그, 카페, 유튜브를 통해서 가성비 저렴한 거 가입을 원하세요. 그래서 분리해서 찢어서 많이 가입하거든요.
이제 저렴한 거 안 보면 원하면 뭐 동양이나 롯데 이런 쪽 가입하고 내외가 허여서 2천만 원 원한다 아니면 유병자 원한다 그러면은 뭐 현대나 아니면 롯데 아니면은 KB손해보험 가입하고 수습이 보장이 좋다 그러면 이제 DB 아니면 메리츠 KB 쪽으로 가입하시고요 가성비 저렴한 거 원한다 그러면 KB 롯데 쪽으로 가입을 하십니다. 표정 항암 원하면은 아무래도 롯데나 아니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DB 손해보험 그렇게 해서 가입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분리해서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고객 100% 가입 만족을 원할 때까지 하나하나 제가 뭐 힘들긴 하지만 저나 아니면 저희 총무들이 많으니까요. 암은 어디, 이대지병은 어디, 수술비는 어디 각각 나눠서 가성비 가장 저렴하게 뭐 한 사람이 원하는 거 네 구자 각각 나눠서 전부 다 만족시킬 때까지 설계를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저는 뭐 다른 유튜버처럼 유료 상담 안 받으니까요. 설계 받아보시고 만족하시면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보시고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리모델링이나 수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항상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